네, 오늘도 역시 미즈노고요. 이제 거의 미즈노 모렐리아는 모렐리아 2 제품 JP, 2 JP 모델만 리뷰가 현재 빠져 있고, 대부분 최근에 나온 미즈노 제품 리뷰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초기 유튜브에서 미즈노 모렐리아 제품을 이제 2, 네오 2였나요? 그걸 이제 리뷰를 했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브라이언 리 님이셨나? 그러니까 저희 애독자분이시죠.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미즈노의 KL 제품 중에 에이지 스터드를 갖고 있는 제품에 혹시 리뷰 계획이 있는지를 아마 문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브라이언 리님 같으신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KL 제품이 과거에 국내에도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과거에 국내 출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잘 요즘 최근에 좀볼 수가 없는데, 외국 뭐 프로 다이렉트라든지 뭐 유니스포츠라든지 이런 회사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구입을 한번 해볼까 하는 망설였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인조구장에서 찰때 에이지 스터드가 갖고 있는 장점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에이지 스터드로 좋은 에이지 스터드 제품을 구하기 쉽지 않은 마당에서 미즈노라는 제품, 그다음 미즈노에서 모렐리아 제품 이런 것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의 퀄리티는 유지가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급, 예를 들면 프레데터의 18.3 에이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가격대라고 하면 그게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18.1이라? 뭐 하여튼 18.2나 18.3에서 있는 제품의 가격이 만약에 그 에이지가 나와서 그 제품들에 에이지가 나오고 또 반면 모렐리아 KL, 네오의 이제 KO, KL 모델, 그러니까 KL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캥거루 레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 내에서도 이제 그런 명칭이 필요하고 캥거루 가죽 사용되었다는 그 저가에서.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서도 사실 10만 원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만 원 중반대 제품이 K레더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KL이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는 제품은 늘 관심을 갖게 되기는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요번에 국내에는 KL이 출시가 됐지만 스터드는 이제 AG가 아닌 요런 형태, FG 형태, 미주노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몰드타입이라는 요런 형태의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뭐 스터드를 직접 볼 수가 있는 요번 리뷰에서 이제 볼수 있는 게 없지만, 뭐 어퍼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제품의 품질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볼수 있는 계기가 됐고, 저희 리뷰 보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많은 축구화를 이미 뭐 수십 켤레에서 백 켤레 이상을 착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라인업에 있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매장 가면 아디다스 전 라인업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을 일일이 다 찾아봐서 비교해 보진 않잖아요, 매장에 가시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라인업에 있는 제품 전체를 다 보지는 않으니까, 실제로 각각의 제품의 품질의 수준은 사실은 뭐 정확하게 그 제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착용을 해보고 하지 않으면 실제 알수 없겠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소재가 예를 들면 인조가죽이다 그러지만 같은 인조가죽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거는 30만 원, 어떤 거는 20만 원, 어떤 거는 10만 원대니까. 그러면 그 인조가죽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 뭐냐, 착용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역시 알아보지 않으면 뭐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KL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호기심은 있고, 다만 에이지 스터드가 아닌 제품이 국내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에이지 스터드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퍼의 형태나 어퍼의 감이 어떠냐 하는 거는 역시 알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KL 제품이 어떤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제품인가 하는 거를 볼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생긴 점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뭐 저희가 요번에 미즈노 시리즈를 리뷰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점은 이게 다 흰색이어서 카메라
카메라의 디테일들을, 어퍼의 디테일들이 이제 잘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흰색 축구는 리뷰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뭐 저희 쪽에 제품을 이렇게 협찬을 할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이제 그랜드 스포츠 측에서 워낙 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다행히 요번에 출시된 라인업은 이제 전체를 다 저희가 어쨌든 리뷰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우선 뭐그이 제품은 이제 KL 제품은 국내에서는 뭐 15만 9천 원입니다. 이게 예, 15만 9천 원에 출시가 돼서 딱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급에 해당되는 제품이죠. 딱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제품이고 최근에 미즈노 온라인의 운영 막짐상 20% 할인된다 그러면 가격이 13만 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120유로 정도 나오나요? KL이 120, 160유로? 뭐한 120유로 정도 하여튼 우리 돈으로 크게 비싸지 않아 한 16만, 17만 정도대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에서 유럽에서 출시되고 한국에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격은 이 제품의 특성, 그러니까 가격이 보여주는 제품의 특성은 어느 정도는 예측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최고급 모델에 비해서는 이제 레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공교롭게도 네오 제품의 리뷰를 하면서 네오 JP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군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오는 네오에 파생된 모나르시다라는 제품이 또그 단계별로 그레이드별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YDP 제품도 모나르시다 일본에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출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오에서 네오 자체의 그 레벨에서 이제 네오에 JP가 있고 그냥 2MD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KL이 있고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네오 형태의 축구화의 선택의 범위는 넓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맞는 게 뭔가를 고르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으면 선택지가 아니면 한 개에서 두 개면 결정하기가 쉽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면 선택의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축구화도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프레테를 신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제품들이 막 나오고 광고가 되고 뭐 머큐리얼이 나오고 막 아디다스에서 뭐가 나오고 막 팬텀에 GT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면 지금 예를 들면 프레테를 잘 신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음 제품을 고를 때 뭐가 더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리뷰를 보게 되고 찾아보기도 하고 직접 매장 가서 구경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하겠죠. 여러 가지 비교를 하는데 그 단순하게 이제 눈으로만 보고 그 제품이 나온 설명 정도만 보는 걸로는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리뷰어에 주로 의지를 하게 되지만 지금은 뭐 이제 지금은 사실 유튜브 시대니까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찾지만 대개 프레데트 요번에 그 출시됐던 프레데트 20점 20 모델에서 우리나라 축구화 리뷰 환경에서 굉장히 그 여론의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여론이 일방적 방향에서 이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잘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디다스에서는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아디다스에서는 승리를 했다고 할수 있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워낙 일방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품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의 홍보는 그 제품을 베컴이 신고 나와서 아디다스에서 만든 광고로 홍보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리뷰어들이 리뷰를 하는 거고 실착 리뷰가 다 이루어지고 협찬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중에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뭐 여러 그 유튜버들 뭐 축구가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하는 곳도 아니면 뭐 축구 자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쪽에서 거의 전부 다 꾸려져서 리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거든요. 다 대신 저희가 프레데테 쪽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쪽의 견해로 여러 가지 그 프레데테 리뷰를 많이 했지만 뭐 사실은 저희는 구독자 수가 많은 곳은 아니어서 영향력이 사실 크진 않은데 대신에 저희가 했던 리뷰에 대한 그 프레데테에 대한 약간 부정적 의견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저희가 했던 리뷰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표시하는 분이 부정적 저희 리뷰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는 실제로 리뷰어들이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리뷰어가 이루어지고 그게 아디다스의 실제적으로 판매와 다 연결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제품이 과연 정말 좋은 제품이었나 하는 거는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저희 같은 리뷰어들의 다른 시각에서의 평가 기준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시 한번 축구화를 선택하는 어떤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리뷰가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후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의 하는 리뷰의 뭐 어떤 리뷰의 기본 원칙이라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품들을 저희 기준으로 봐서 제품의 그레이드를 평가하고 제품의 기능적 특성을 평가하고 제품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하는 이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 측면에서 미즈노 제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지금 만들어져서 저희 계속 하고 있는데 이 KL 제품을 기초로서 지금 제가 요 KL과 KL 바로 윗단계에 해당이 되는 네오2MD. 네오2MD는 저희가 이미 JP 모델과 앞 영상에서 비교하는, 내용을 보내드렸으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지만, KL은 그 윗단계인 제품과의 어떤 그 차별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JP는 뭐, 이 KL 입장에서 보면 넘사벽이라 할 수 있고, 대신에, 그냥 2MD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게 오늘의 리뷰의 중점인데요. 가격은, 제가 이 가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미즈노 같은 경우는 국내의 JP 모델,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인 경우에는 유독 가격이 일본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조금 다른데, 일본 현지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거는 분명하고, 대신에 그래서, 그러나 또 이제 그 아래 단계 제품들은 일본 가격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다. 이제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건데 어쨌거나 미즈노 제품을 논할 때는 제품의 품질은 뭐 저희가 항상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 하지만 딱 한 가지 문제점만 지적하라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의 이제 가격 부분.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지면 최고 등급에 해당되는 엘리트 버전급 제품들은 실제로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MIG 제품들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높은 가격이죠. 만약에 이 제품들이 일본의 판매 가격인 2만엔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 뭐 10% 할인이 된다라는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JP 모델들을 20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다 18만원 뭐 이런 식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 선수들한테 가장 선수들 이제 개인의 호호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것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로 신는 선수들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그 브랜드 빅 브랜드에 대한 그 추구하는 경향성이 더 커져 그래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미즈노 신으라 하는 것들이 잘 그 어필이 안 될 수 있지만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 프로의 뭐 K리그나 K1, 뭐 K2 이제 이런 쪽으로 내려갔을 때 보면 현역 선수들 중에 미즈노 제품 신는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제품들에 대한 조명, 새로운 조명 아니면 뭐 새로운 리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만큼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성들이 되게 같은 제품의 같은 제품군 비교군에서는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는 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상으로는 축구화의 굉장히 기본적인 펀드멘털한 것들 그러니까 축구화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구현하고 있다는 어떤 것이 더 잘 구현을 하느냐 하는 점에서 이제 그 이 축구화를 평가를 하는 뭐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뭐 20년, 30년간 최근에 나온 나이키나 아디다스 축구화가 내세웠던 어떤 형태의 혁신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화에 가장 그 축구 경기에 가장 필요한 기술들을 잘 구현해 줄수 있고 그다음에 스파이크가 갖는 독특한 착용감들 그러니까 이 징이라고 하는 스파이크 같은 것들이 이 스터드가 달려 있는 형태의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쿠셔닝이 있는 일반적인 운동화보다는 훨씬 그 착용감에서 불리하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화에 그냥 이 쿠셔닝이 다 들어가 있으면 발이 편하지만 스파이크라는 이 스터드가 달려 있음으로써 발에 전해지는 그저 뭐죠? 그러니까 편안함은 훨씬 덜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경기 목적의 특수화라고 하는 축구화는 사람의 전해지는 발의 어떤 그 부정적 영향성이 어떤 축구가 더 최소화시켜 주느냐. 그 다음에 발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더 최소화시켜 주는, 축구화가 좋은 축구화냐. 뭐 이런 이제 평가 기준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리뷰,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 제품이 나오면 브랜드 쪽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금적 여유가 있으면 좋은 카메라로 뭐 좋은 환경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것들이 다 판매로 연결이 되고 매출로 연결되니까 사실은 뭐 축구 한두 켤레 나눠주거나 뭐 아니면 영상 찍는다 그래서 손해 볼게 없죠. 또더 많은 그 매출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상업적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축구화 리뷰들이 기본적인 축구화의 정보, 축구화의 특성에 관련된 정보는 전 제공을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축구화들이 정말 펀더멘탈한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딱 들여다봤을 때, 과연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에 필요한 요소들 상에서 뭐가 더그뭐그 불편함을 제거하고 편안함을 더 추구해 줄수 있느냐. 그리고 축구화라는 공을 차는 거, 스파이크가 달려니까 잔디가 있는 곳에서 신고 뛰면서 공을 찼을 때 어떤 축구화가 더 내구성이 좋고, 더 발에 잘 맞고, 그 다음에 더 편하게 오래 신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얼마나 그 축구화에 필요한 기능적 요소들을 잘 구현해 주냐 하는 거는, 평가하는 방식에서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한다 그러면, 그 개개별 어떤 리뷰들, 그러니까 회사나, 그러니까 리뷰어를 하는 사람들을 회사, 되게 이제 회사들이 많으니까, 국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드포츠라는 것도 사실은 회사죠. 회사이기도 하고 장비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인인데 저희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부산의 그 뭐죠? 크레이지 11에서 유튜브 뭐 유틱 뭐 크레이지 뭐 11 이런 그 저기 뭐죠? 그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채널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움도 소비자들에게 선택에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본인들이 매출을 올리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은 어떤 시너지를 갖고 있는 좋은 수단이고, 좋은 마케팅 수단이고, 좋은 홍보 수단이긴 하지만, 그렇게 리뷰를 하는 경우는 이 축구화는 안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 축구화는 이런 단점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왜냐하면 단점이 있다고 하는 축구화는 그 영상을 보고 단점 있는 축구화를 살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최대한 장점으로 미화시키고, 그 다음에 장점은 장점대로의 극대화시키되, 실제로 장점이 과연 장점인지 아니냐 하는 것들을 그 소비자들이 판단하기는 약간 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 좋다고만 하면 당연히 좋다고 느끼게 되고 늘 저희 축구 리뷰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건데 다 좋다고 하면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고 돌기가 있어서 커브가 잘 된다 그러면 다 좋, 그, 커브가 잘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경기를 하고 해보면 크게 느낄 수 없는 것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그 순간에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한, 그, 뭐죠, 어필을 하죠. 시각적 어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축구 리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은 마케팅 포인트이기도 하고, 마케팅 수단이기도 하죠. 그러나,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축구화를 그런 마케팅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 이제 저희처럼 뭐 어찌 보면 마케팅 리뷰로서는 완전한 아마추어들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영상을 만들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의 이 영상들이 자료가 쌓이게 되면 그게 또한 어떤 축구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식 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다른 리뷰와는 다른 시각
정책적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리뷰 내용을 쌓아가고 있는 편인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KL 모델을 보면요. 이 2MD와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그레이드가 떨어집니다. 역시 떨어지는 가장 큰 부분은 어퍼예요. 그러니까, 네오 재팬 모델, 투 재팬과 MD를 비교했을 때도 결국에는 이 어퍼의 등급이 제품 착용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듯이, 이 제품도 이 어퍼가 이전 그 2MD보다는 확실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점이 명확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159,000원 제품에도 역시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다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에 이 캥거루 가죽 사용되어 있는 게, 재팬 모델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코팅 방식을 갖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그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2MD에서는 오히려 약간 뻣뻣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퍼 자체 표면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 가격, 이 제품보다 무려, 7만원이 저렴한 이 KL 제품의 어퍼 부분이 이쪽 부분만 본다 그러면, 전족부 K레더, 그러니까 캥거루에서 가죽이 사용된 부분만 본다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인다는 거죠. 다만 이 앞쪽 끝이 굉장히 축구에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지만 전체적인 핏감을 좌우하는 절대 면적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있는 이 어퍼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 그 두 제품을 비교하면 착화감상에서는 완전한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KL 제품에 우리나라도 이 라인에서 흰색 라인업에서 그 AG가 나눴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좋은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고 그 급에 맞는 정도의 인조 가죽이 사용됐다는 점은 분명해서 착화감상에서 분명히 좀더 딱딱한 느낌이 드는 착화감은 기본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요그 2MD 모델을 저희가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조가죽은 어떤 형태든지 지금 이 인조가죽의 두께가 라이닝 같은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분명히 유연해질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제품도 이제 동일 가격대인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가 제품의 평가 기준을 우리가 최고가 JP 모델과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 제품 자체나 동일 제품 군에서 이 제품이 어떠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역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뭐요 10만 원대 제품은 결국에는 이제 또그 고가 제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내가 그 신고 싶은 축구화가 화려한 패셔너블한 축구화냐 아니면 기본에 충실한 축구화냐 결국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도 지금 캥거루 가죽 사용됐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제 캥거루 가죽 그 사용된 모델을 붙는 이런 가죽 패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턱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이제 그 스웨이드 타입은 아니에요. 이거는 스웨이드 타입은 아니고 일반 직물 형태를 지금 라이닝 백으로 그 처리를 하긴 했는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옛날 축구화에 비교하면 월등히 더 좋아진 점이죠. 옛날에는 여기 스폰지에다가 천을 댄 형태였었으니까. 그러나 모렐리아는 기본적으로 그 베어풋 개념을 지향하기 때문에 앞쪽에 특수하게 그 지금 패딩 처리를 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체 부분에서 패딩이 거의 안 들어가고 유일하게 패딩이 들어가는 부분은 요 뒤쪽에 힐 카운트인데 이힐 카운트가 2MD나 아니면 JP냐,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확실하게 뒤쪽 축에 대한 그 착용감을 굉장히 다르게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KL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그다음에 2MD를 비교를 하면 여기에 뭐 스터드 아웃솔 플레이트가 이제 서로 다른 거는 뭐 당연히 그레이드 상으로 다르긴 한데 실제로 소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2MD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레이트 중간에 지지하는 축에, 그러니까 아디다스에서 말하는 토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축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 비해서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이 그냥 따로 이렇게 그 금세계로 끼워넣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형태는 그와 같은 동일한 유사한 작용을 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만 하더라도 사실은 디자인상의 차이지 여기에 그 탄성을 좌우하는 데서는 차이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아웃솔 자체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뭐 이렇게 비교를 아무리 해봐도 큰 차이가 안 느껴지고 여기가 휘어지지는 않거든요. 잘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제품도 이렇게 하면 여기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물론 그렇다 그래서 뭐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그 축구가 생긴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무게감에 이제 좌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좌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안으로 봐서는 두 소재, 그러니까 아웃솔의 소재 사양의 차이가 육안으로 봐서 느껴지지 않을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비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죠. 그 다음에 KL 모델에서는 이제 그 뒤축이 다만 그 제품이 과연 일본이 라스트를 고려한 제품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MD에 비하면 요게 2MD거든요. 요게 2MD고 지금 요게 그 이쪽이 이제 KL인데 KL과 두 개가 하면 KL의 이쪽이 훨씬 뒤쪽에 힐 카운트 쪽에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 이야기는 홀드성이 제가 실내 내부 공간상으로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이게 수평으로 정확히 보이지는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신발의 도입 부분 이쪽 부분이 공간이 훨씬 더커 보이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발에 그 착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축구화에 적응이 가능한 발의 범위는 조금 더 넓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용자의 범위겠죠 결국에는. 그러나 반면에 보면 일본식 전형적인 축구화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 높은 홀드성이나 그러니까 일본이 라스트가 제공하는 홀드성 정도를 제가 기대하기는 어려운 모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제품의 구성 상태는 뭐 부분적으로 이런 데 사용되어 있는 이제 소재가 여기 2단계에서는 지금 이 스웨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고급 모델에 비하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그냥 모신을 축구하는데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KL 모델의 에이지 같은 걸 보면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퍼의 적응성들 문제, 그다음 어퍼의 적응성 문제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이 KL 모델도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로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네오와 그러면 그 2MD 엘리트 모델과의 그 어떻게 더 나으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 요소는 요그 KL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등급에서 지금 15만 9천에 출시가 되고 반면 모랄리아 2의 엘리트 모델은 16만 9천으로 만 원이 더 비쌉니다. 비싼데 그두 제품 중에서 그러면 같은 가격 레벨이니까 만원 차이니까 같은 레벨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축구화가 더 좋냐 신기해. 그러니까 축구화의 기능적 차원에서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어떤 제품을 신었을 때 조금 더 편의성이나 아니면 가격 대비로 더 높게 발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기본 축구의 기본적인 충실한 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냐 보면 이 KL은 아닌 것 같아요. 이 KL은 아니고 2 엘리트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는 가격 차 많은 차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 보여드릴까요? 요게 지금 이제 2MD 모델이고 제가 이미 리뷰를 했던 모델인데요. 요 모델하고 지금 요 모델 두개 중에서 같은 가격대라고 봐서 누가 너한테 저한테 그러니까 너는 뭐를 선택하고 싶냐? 그러면 이둘 중에서는 단연코 이 모랄리아 2 엘리트 모델입니다. 그 이유는 좀 착용감에서 훨씬 이쪽이 더 개인적으로는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턴 같은 거를 보면 사실은 이쪽, 여기는 지금 안쪽에 천으로, 메쉬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직물천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비교적, 조금 다른 형태로, 일단 또 조금 더 베어풋에 가깝도록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형태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오의 이제, 여기에 고가 모델에서 보이는 스웨이드 타입의 비교적 근사한 소재들을 사용을 해서 만들려고 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좋지만, 요 제품의 그 어퍼 그 다음에 요 제품의 그러니까 네오와 그 다음에 이그
원래 투 엘리트상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인조가죽의 등급이 같은 건지, 왜냐면 표면 상태는 서로 다르게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 상태가. 실제로 어떤 게더 좋은 원단이냐, 더 유연성이 뛰어난 원단이냐를 제가 이 상태로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힘들지만, 요 상태, 새로 새 축구화인 상태에서 발을 넣었을 때, 발에 밀착되는 느낌이나 발에 편한 정도는 이쪽이 훨씬 뛰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KL 제품과 만약에 KL에 해당, MDFG에 해당되는 이 제품과, 그 다음에 모렐리아 2 엘리트 제품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 등급에서는 모렐리아 2 엘리트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요그 등급들, 그러니까 2MD와 KL 중에서 이 KL이 지금 AG 스터드라는 이점이 없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돈을 더 써서 2MD 쪽이 오리지널한 모렐리아 네오의 감성이라든지 어떤 기능적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잘 구현할 수 있다고 봐서 조금 더그 지불을 하셔서 이쪽으로 가시나. 물론 이제 가격 차이가 5만 원 이상 나, 아, 7만 원 가까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조금 더 지불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둘 중에 하나 정도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약간 더 좋은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대신에 예산의 치약이 분명히 어느 정도 예산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카메라 지금 초점이 잘안 맞네요. 갑자기 그러는데, 만약에 왜 초점이 안 맞죠? 다시 돌아왔네. 그 다음에 가격 대비, 그러니까 축구화를 나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가끔 뭐 행사 있을 때 한번 하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 가끔 불러면 뭐 운동하러 나가는데, 그게 뭐한 달에 한 서너 번이다. 그래서 뭐 아주 비싼 축구화는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경우라 그러면 이제 요런 등급을 못해, 네오에서는 이런 등급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요선 등급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모렐리아 2 엘리트 제품과의 착화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착화감일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지금 인조가죽상으로, 요 제품이죠. 이 제품은 인조가죽상과 그 다음에 천연가죽상의 이 캥거루 가죽 사용된 부분상에서 서로 이질적 느낌이 비교적 덜한 반면에, 여기서는 명확하거든요. 캥거루와 그렇지 않은 부분에 호프의 이질감 같은 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수 있기 때문에, 요 등급으로 가시는 분에 한해서는 두 제품은 반드시 한번 비교를 해보고 구입을 하시는 게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뭐가 좋다 안 좋다를 설명하기 전에, 발에 전해지는 전체적인 핏감은 일반적인 모렐리아 2 엘리트가 훨씬 더 안정성이 뛰어나고, 랩핑에서도 불편함이 덜하다. 그러니까 발에 축구화를 신었을 때 어떤 스트레스감이 훨씬 덜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제 발에 뭐 같은 경우는 이제 JP 모델에서는 뭐 네오도 타이탄 홀드감으로 좋고, 그 다음에 2의 그냥 일반적인 모렐리아 JP 모델도 저 개인적으로는 잘 맞는 편이어서 상관이 없지만, 이제 물론 날카로움 정도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착용했을 때 그런 정도는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미세한 차이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거네요. 하지만 두 제품 다잘 맞는 형태인데, 요 아래 등급에서는 분명히 어퍼의 그레이드, 그러니까 어퍼 뭐라 그래야 되죠? 어퍼의 질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2와 이 KL은 반드시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이제 한 여섯 가지인가요? 7개 제품. 7개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제품들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모레아 2 JP 모델 그거 남아있는데, 그 제품은 이제 곧 저희가 입수를 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L,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제품이고, 실제 제품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 제품들에 대한 거.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KL 제품의 인솔은 사실은 굉장히 싸구려처럼 보입니다. 그냥
여기에 어떤 넌슬립 기능 같은 것들 전혀 없는 그냥 고무창으로만 딱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에 그 투 엘리트가 갖고 있는 제품과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제품을 구입하시면 인솔을 조금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인솔을 제가 하남 스타필드에 있는 그 스포츠 용품 매장 큰 게 굉장히 저가, 그러니까 그 스포츠 용품의 뭐 유니클로 매장 같은 이제 그런 매장이 하나 지금 브랜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스타필드 하남의 그 대형 매장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한 9,000원인가 정도 때 굉장히 좋은 인솔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요로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은 인솔 정도는 교체를 해서 신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하나 고려해 보시고 KL이나 아니면 2L 제품들을 잘 비교해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즈노 제품에 제늘 궁금했던 KL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제품과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 2MD 제품의 비교, 그리고 같은 등급에 있는 모렐리아 2 엘리트와의 비교,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